경기도가 내년 2026년까지 매년 2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게 특징입니다. 경기도는 12월 말 최종 사업 공고를 앞두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시간에 효과를 요구하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중심 물리적 사업에서 탈피해 주민 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을 지향하면서 주민 주체감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청년 전문가 기업 등 사업 주체 발굴과 지역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공모를 2023년 4월로 정하고 도시재생자문단 66명 등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